사랑하는 서문세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시간이 정말 도둑맞은 듯이 빨리 지나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6월 8일에 있었던 우리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흑암 이긴 빛의 산업이란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을 잘번 유대인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지 못해서 이 경제가 저주가 되었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쳐서 흑암에 빠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노예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서론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에 복음 전하고 5천 종족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깨닫는 것은 진정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영적 재앙,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전염병이 되어서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속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고 또이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죠.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또한 흑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재앙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제를 또 살리고 또 경제 생활을 했을 때 이것이 빛의 경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빛의 산업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살리지 않으면 이것이 재앙이 되고 영적 재앙이 점점 퍼져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빛의 산업이 되려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보좌의 축복을 받았을 때이 우리의 산업도 빛의 산업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오바댜 바벨론의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합니다. 흑암을 이기는 빛의 산업이 되고 나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또 237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 현장 일들이 정말 빛의 산업으로, 빛의 경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흑암 문화를 이긴 렘넌트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의 많은 응답 중에 결론은 흑암 문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말을 하는 것, 옷을 입는 것, 또 음악을 듣는 것,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문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그러니까 유행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문화이죠.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도 하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작품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 문화 속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모든 부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서 그 안에서 시달리게 되고 고통받게 됩니다.
누구나 성공하려 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된 다음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래서 왕하의 2장 9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 렘넌트 때는 조금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이긴 렘넌트들은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 운동과 미스바 운동과 또 성전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을 할수 있는 주역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도와야 됩니다.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려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하고 영적 서밋이 되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자세가 될때 영적 서밋에 올라가게 되죠.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면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작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을 때그 후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7장 24절로 말씀으로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흑암과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 제자가 보아야 될 흑암과 빛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명이 사주팔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 사주팔자에서 태어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운명 속에 빠져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 해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 주셨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신분과 권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틀린 과거를 바꾸는 것은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꾸는 것은 내 오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삶 집중을 통해서 세 가지 세팅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사탄의 인도, 귀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는 것이고 또 전환점을 만나는 것이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정시 기도가 있고 또 무시 기도가 있고 집중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형태로 기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근본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인 병, 생각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운명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망대를 누리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만들게 되고 이 하나님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우리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나라와 또 세계 237 나라와 소통하고 모든 것을 소통하고 서로 전달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흑암과 빛의 차이점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결론으로 시작은 하나님의 응답과 힘부터 누려라.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땐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소통하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땅끝까지 가서 운명을 바꿔라.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살려라. 렘넌트와 중직자는 언약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바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비추고 행동으로 비추고 말로 비추고 기도로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세계 현장에서 본 흑암 권세와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이미 다 답을 가진 빛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된 후에야 그 인생 종말, 시대 종말, 또 모든 것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다. 그것을 누린 빛의 증인들을 보며 우리도 빛의 증인으로 모든 문제와 환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곳에 문을 열어두신 그곳을 쳐다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영생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을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은 나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붙잡고 나의 운명을 이미 바꿨으니 이삼칠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운명을 바꿔주러 가라 했습니다. 기도로 가고 또 행동으로 가고, 또 그들이 와 있는,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이삼칠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이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돕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 알빈이라는 우리 이삼칠 우리 교회에 비즈니스를 새로 그 그랜 오프닝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가서 풍선도 달아주고 함께 축하도 해주고,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신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곳이, 그 지역이 흑암이 가득한 지역에 그 알빈의 그 비즈니스가, 그 생선 가게가 플랫폼이 되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말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또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플랫폼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속한 비즈니스를 살리고 그 안에서 빛의 망대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학교의 현장이 정말 흑암 현장에서, 흑암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의 모든 산업이니 흑암이 이긴 빛의 산업이니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천년의 응답으로 흑암 문화를 이기게 하옵소서. 진짜 언약의 기도 속으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빛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천년의 응답으로 흑암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문화를 이 땅에 전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기도로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과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로 빛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서밋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또 포럼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언약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또 권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우리 서밋교회를 인도하여 함께 우리 이 교회 플랫폼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또 시간표에 따라서 이 모든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굳게 언약을 우리의 또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